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바쁘시게만 하고 오셨을 텐데 예.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죠? 예. 그래서 저도 동참한 거죠. 저녁을 안 먹고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기 전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호세할 때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창출 내민신 수산늦 사마왕아 대가스 능에 욕시 잠전아? 예. 예? 사람에게 일단 했죠. 호요람이 오변미가 나학습해서 학습 말했다는 거. 예, 기억하시죠? 예, 그게 있었고. 근데 그 아쉽게도 신약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근데 신약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조가 사복음서에서는 결국 성경은요. 역사예요, 역사.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그 행하심, 그리고 전파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예, 거기까지가 예, 복음서의 역사라면, 그래서 복음자가 붙은 거는 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애매한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거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령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흩어지고 전파되고 예, 그 역사들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인데, 근데 여러분, 근데 원래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누가 썼죠?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죠? 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잖아요. 근데 원래는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책이에요. 한 책.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27권을 묶다 보니까 이거를 분류를 누군가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뭔가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걸 공간복음이라 하잖아요? 내용이 이게 겹치고 비슷한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묶다 보니까, 근데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이야기는 이 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이 뒷부분, 그게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떼놓고 그 사이에다 요한복음을 넣고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떼놓은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 네. 그래서 자 사복음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떼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약성경의 장르라고 할까요? 형식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서신서들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뭐 빼고? 요한계시록 빼고.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도 서신서일 수 있겠지만, 근데 형식을 보면 이거는 묵시, 예언에,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하고 묵시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장르는 떼내면 나머지 이 뒤에 있는 거의 신약성경의 반이 뭐냐면 서신서예요. 서신서. 이게 말이 거창하게 서신서니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 편지들이에요. 편지들. 예.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서도 이 13권이요. 이 13개 편지가 누가 쓴 거예요? 예. 누가 썼어요? 예. 누가가 아니고 예. 바울이 썼죠. 예. 13개의 서신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 사도들. 예. 그 사도들이 써서 이거를요. 말하기를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은요. 여기 나온 이름이 다 말해 주듯이 이거는요. 어떤 특정한 교회들을 향해서 쓴 서신들이에요. 가령 빌립보서,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겠죠. 오늘 우리가 볼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공동서신은 여기 나오는 이름이 사람들 이름이죠. 제자들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 이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런 걸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교회들이 두루두루 돌려봤어요. 예,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 회람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예, 신약성경은 이렇게 예, 크게 사복음서, 서신서, 예,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서신서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울서신을 볼 건데요. 바울서신,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13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이게 사실은
순서대로 이게 쓰여진 순서대로 이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바울 서신을 바울이 그럼 제일 먼저 뭘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제일 먼저 뭘 썼냐면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어요. 예,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쓴 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고린도 전서예요. AD 54년경 혹은 뭐 55년경이에요. 1년 차이는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예,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쓰고 그 다음에가 이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유일하게 이거는요. 다른 것들은 어떤 교회에 대해 썼는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예,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쓴 게 빌레몬서예요. 예,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네, 빌립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래서 성경에서 맨 마지막 바울이 쓴 편지가 뭐냐?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후서. 후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다 살고 내가 관제같이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 그리고 나서도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한 말씀이 아, 이 디모데 후서의 기록이 되었어요. 그때 디모데가 그 목회를 하는 그 목회 초년 목회자에게 바울이 죽어가면서 남겼던 그 한마디가 뭐냐면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요?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남기고 죽었어요.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고 제일 나중에 쓴 게 예, 디모데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한 중간쯤에 쓴 거죠. 예.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요, 예, 고린도 전서를 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꼭 맞는 건 아닌데요. 이게 보면은요, 이 순서가요, 제일 분량이 많은 것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예, 어렵냐. 예, 그거는요,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간격. 무슨 간격?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이에 아주 큰 강이 있죠. 어떤 강이 있어요? 시간적인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문화적인 강이 있고, 예, 또 역사적인 강이 있고, 예, 똑같은 말인가요? 예, 아무튼 강이 있단 말이에요, 강이. 그래서 그, 이 역사적인 간격이요.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린도 전서는 AD 한 몇 년경? 몇 년경? 예, 54년, 55년.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몇 년에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거의 2000년, 야, 거의 2000년에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이 그, 살았던 뭐가 또 있겠어요?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게 번역이 돼서 그렇지 원래는 뭐예요? 헬라어로도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격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간격들을 좁혀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신학 교수님들이 그리고 이런 고고 학자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간격을 좁혀줘서 우리가 그거를 예, 강을 건너서 이제 본문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한번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들게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서 재미있고. 여러분, 이런 광고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그 광고, 이렇게 그 신문을 발견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누비라 2로 힘차게 달릴 것인가? 아, 반대로 힘없이 달릴 것인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영국 사람이 만약에 찾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국 사람이 이거를 읽어내려면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한국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읽을 줄 아는 거야. 아, 누비라로 힘차게 달릴 것인가? 아, 반대로 힘없이 달릴 것인가? 그랬는데 자, 이제 한국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읽은 거지만 이거를 이해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해놔야 돼요.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글을 보잖아요. 우리는요, 은연중에 우리는 다 한국말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은연중에 여러분은 오늘날 이 상황을 살고 있고 그 은연중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신문을 볼 때 어떤 잡지를 볼 때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 예. 해석을 함으로 아 이게 이런 의미인구나 이걸 아는 건데 생판 모르는 외국 사람이 이거를 이제 읽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힘차게 달릴 것인가 안다 할지라도 예. 도대체 누비라가 뭐야?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누비라가 뭐야?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한국의 이제 문화 뭐 그런 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알아낸 거예요. 뭐냐면 아 보세요. 힘차게 달릴 것인가 그랬으니까 힘차게 달린다. 그러니까 달린다. 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말도 있을 거고 뭐 자전거도 있을 거고 오토바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달리는 한국에 있는 달리는 거는 다 조사했겠죠. 예. 다 조사해낸 거예요. 예. 했더니 이게 누비라가 말은 아니고 예. 이게 자전거도 아니고 뭐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예, 이 자동차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자동차. 아, 이게 자동차였구나. 예. 그래 가지고 그래. 누비라 2로 힘차게 달릴 것인가? 아, 이 차가 힘이 좋은가 보다. 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요. 근데 아 반대로 힘없이 달릴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반대로? 뭐가 반대지? 여러분 웃는 분은 뭔지를 안 캐치를 하신 거죠. 뭐예요? 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와 상황을 아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대우에서 이제 이 누비라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누비라의 그 경쟁 기종으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반떼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반떼. 예, 근데 지금은 비방 광고 이런 게 다 가능하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교묘하게 아반떼를 아반대로 예? 바꿔가지고 비방 광고를 하는 거죠. 비방 광고를. 예. 근데 이거는요. 아반대로는요.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살았으니 그 당시 이 두 차가 이렇게 경쟁하고 있었던 걸 아니까 아는 거지. 이게 어떻게 여기서 만약 영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여기서 아반대로 해서 아반떼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이게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 상황. 예.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게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 해석의 필요성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성경 독자들이 자 그들이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서신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을 모르면은 서신서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예,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이 좁히는 거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내는 거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 이게 해석. 그래서 자, 이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수준이 이제 여러분 높아지셨다고 믿고요. 두 지평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언어적인 간격, 상황적인 간격, 예. 그리고 뭐가 있었죠? 예. 하여튼 시간적, 역사적, 문화적, 그게 그거였나? 아무튼 이 간격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석이라는 거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미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특히 서신서. 이 본문이 의미를 줄 때는 우리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죠. 예. 이 본문은요. 누구에게 의미를 주냐면 원래 독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고린도교의 성도들. 그렇죠? 예. 원래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예. 그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줄 때에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황. 예.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뭘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상황하고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서신서에는요.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신서가 왜 어렵냐면 제가 그래서 어렵다고 한 거예요. 오늘 이번에 어떤 지난번 호세아보다도 이게 너무 더 힘든 거예요. 서신서가. 왜 상황이 왜냐면 그 상황이라는 것이 그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 자료도 필요하고 또
또 추론도 필요하고 상상력도 필요하고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오늘 우리와 다른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은 때로는 오류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류를.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의미가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터널 미닝. 뭐냐면 오리지널 미닝이 있는데 그 오리지널 미닝 중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예. 그 성경적인 변치 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 그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아니까 그래도 이건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말해요. 이거를 해석을 해냈는데 자, 이 의미를 그냥 상황성 없이 그냥 오늘 우리에게 그냥 적용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교회에서 누가 말하면 안 돼요? 여자는 말하면 안 돼요. 예. 여자는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 다물고. 여자가 기도하는 거, 여자가 가르치는 거, 여자는 어디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거보다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는 뭐라는 거?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주일에 교회 오면은 다 이게 마스크 쓰고, 예. 그렇게 하면 막 예, 죄를 범하는 거니까. 예. 그거예요? 아니죠.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만일 그런데 자, 근데 이러시죠.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하, 목사님 때 가가지고 뭘 질문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누구한테 질문하래요?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뭐 물을 것도 없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상황성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거는 한 구절이고요. 뭘 봐야 될까요? 뭘 봐야 될까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는요. 뭐예요? 문맥이에요. 뭐라고요?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여러분 자 고린도서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아 고린도전서 14장. 14장을 펴보시면 이게 어느 문맥인가? 자, 14장은요. 자, 14장 1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예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이것도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요. 그럼 오늘 우리 모두 다 예언, 하나님 예언하기 이 의미가 아니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요. 13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은요. 12장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줄줄이 연결이 되면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바울이 논증을 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오늘 1장 읽고 내일 2장 읽고 그 다음에 3장 읽고 하면은요. 흐름을 놓쳐버려요. 서신서는요. 딱 앉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야지 아 이게 이 흐름이구나. 아 바울이 여기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요 그냥 결혼식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이게 목가적이고 평온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장은요 한마디로 이거 평온한 교회에다가 원자폭탄 하나를 터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문제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 하면서요 그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예, 깨우쳐주는 이 질책의 말씀이 예,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13장. 네가 아무리 방언하고 네가 아무리 봉사하고 네가 아무리 설교하고 네가 아무리 목사하고 뭐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지 않냐?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거 얘기하는데 그거. 예.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들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들보다도 이런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와 다르게요? 왜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은사를 막 퍼부어 주셨을까요? 왜?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요 내가요 라스베가스 예?
이게 감히 우리나라는 어디가 좋을까요? 예? 그럼 막 환락의 도시가 어디예요? 예? 강원랜드?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강원랜드에 완전 인생이 쩔어가지고 거기서 한탕 하겠다고 지금 집 다 날리고 진짜 인생 그거 한번 바라보고 온 그런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저보고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온통 모에 빠져 있어요. 한탕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저해.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바울이 할 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카리스마틱, 은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사. 예? 그러니 그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뭐 하다 보니까 다 나와버리는데요. 그 고린도라는 지식, 그 도시가 지식과 언변의 도시였어요. 이 소피스트라고 그렇게 말 갖고 장난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다른 뭐를 해요? 방언을 하는 거예요. 희한한 언어를 하면서 뭔가 이 황홀경에 빠져서 그럼 뭔가 신령한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와 하면서 관심을 갖겠죠. 우와 나도 저 언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모든 성도들이 방언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나가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막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 성도님들이 막 우랄랄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우랄랄랄라 하는데 사람들은 아 저들 무슨 소리야?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은사가 좋긴 한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서 또 방어 못하니까 막 뭐예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냐면서 막 경쟁이 붙고. 특별히 죄송하지만 이 여자 성도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쌓였던 게 많았겠어요. 남자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다가 갑자기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거기에서요. 나중에 가면은요. 여러분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몇 장이지? 제가 한 10장인가? 아무튼 거기서요. 9장인가? 그 머리에 이렇게 쓰는 문제 나와요. 예. 예. 두 권 쓰는 문제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몇 장이에요? 11장. 예, 11장. 예, 그것도요.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두 권을 쓴다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주교에서는 그걸 쓰죠. 면사포 같은 거. 예. 그것도 상황. 그럼 목사님이 우리 면사포 안 쓰. 이게 다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한 여성들은요, 그 결혼한 증표로서 그걸 썼어요. 난 결혼한 여성입니다. 조신한 여성입니다. 예, 그걸 쓰고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여성분들이 이 조신함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니까 머리 다 풀어 헤려치고, 예, 막 황홀경 속에서 막, 그러니까 편한 거 뭔가 보이잖아. 멋있어 보이잖아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또 정신 나간 이 남자들은 그걸 보고 막 빠져가지고요. 그 여인하고 막 음행을 벌이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예? 덮고, 예? 예배답게 드리고, 공중예배에서는 방언하기보다 방언을 하려면 옆에다가 통변을 세우고 방언보다는 제대로 된 말로 선포하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은요.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봤죠? 14장 1절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 또 오늘 이걸 만약에 이거를 우리한테 갖고 와 가지고 막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고 막 그 의미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왜 교회에서 여자,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자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렇게 억눌려 있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보다 막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막 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그래서 왜 교회냐면은요. 여러분, 거기 26절을 보세요. 26절. 자, 14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래서 모일 때 언제 모이는 걸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지금 이 상황은요, 예배 시간을 말하는 예배 시간에 예, 여자 성도님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방언하면서 좀 무질서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은혜를 받고 막 신령한 것을 막 경험하고 하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모르겠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손을 들더니만 그거 성경적인 거 맞아요? 하면서 막 따지고 막 예배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막 한참 설교하시는 어떤 성도님 저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고 본문이 어디고 막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 궁금하면 집에 가서 네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봐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예배 중에 말하는 것은 뭐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라.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자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어떻게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상황성이라니. 이게 상황성. 상황.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상황을 아니까 이 본문이 보이죠?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의미예요.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특히 여성들에게 주는 오리지널 의미예요. 그럼 이거에서 우리가 아까 봤죠? 그 오리지널 의미에서 자 이게 오리지널 의미인데 첫 독자에게 바울이 주는 바울이 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이 은사 운동과 은사 행함에 대해서 주는 오리지널 미닝이라면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이터널 미닝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거죠. 자 이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닝은 이거죠. 뭐예요? 자기 자랑과 자긍심에 취하게 하고 지도자의 조언과 공동체의 권면을 가볍게 여길 만큼 나를 대단하게 만드는 의사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공동체를 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와 배려와 함께 뭐가 중요해요? 질서와 화평도 바른 은사 사용의 척도라는 거예요. 척도. 세 번째,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은사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 완전 슈퍼맨이야 하는 것처럼 되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시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무시하는 경솔한 일은 삼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은사에서 여자여 잠잠하라 가지고 여자들 다 입담으로 이게 아니고요. 그죠? 이 의미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아까 오리지널 의미를 바로 정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해석할 때에는 큐티 책의 해석을 잘 보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곳곳에.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서신서를 해석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상황성이에요. 상황성. 시추에이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시추에이셔널 에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예, 인지하고 예, 성경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그럼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게 고린도예요. 자, 이게 고린도인데 자, 여러분 그 바울이요. 고린도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갑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그 바울이요. 맨 처음에 이제 무조건 바울의 선교의 그 출발지는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그렇죠? 예,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맨 처음에 다소로 가서 예, 루스드라로 가서 여기 또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이 두 개 있어요, 성경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그렇죠? 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사실은 바울은요, 원래 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기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 유럽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예. 이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꿈에 드로아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예. 그 꿈을 꿔가지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배를 타고 넘는다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배를 타고. 그냥 넘어가죠? 어디로? 그래서 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가야죠. 뒤로 가면 안 되고
예. 처음에 네아폴리를 가서 첫 번째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어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면서 신사적이어서 예,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요. 아덴. 아테네.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예, 고린도. 고린도. 예, 들어오죠. 자, 이게 고린도. 예. 그러니까 그 이 고린도예요. 지금 온 이 사진 고린도인데, 자, 고린도가요. 야, 이 지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고린도서를 이제 해석함이 있어서 여기가 고린도인데요. 이 고린도, 고린도가요. 보세요.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이 반도가 펠로폰네소스 반도고 이게 그리스 중서부, 예, 이 아가야 지역인데 이쪽 위가. 그런데 여기 참 신기한 게요. 요 반도가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 이걸 지협이라고 해요, 지협. 아주 지협.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 있는 아주 요 부분을 지협이라고 해서 이걸 이스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이요.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그리스의 중서부 지역, 그리고 이 펠로포네소스 반도 이걸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고린도가 두 개의 항구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나오고 이 레기움이라는, 성경에 레기움이라고 나와요. 이 레기움은 여기 항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그 삭발했던 데가 있거든요. 그 갱그리아라는 이 두 항구를 거느리고 있는 게 이 고린도. 예, 이 도시예요. 그런데 이 항구가 있잖아요. 두 항구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길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고속도로를 놓은 거예요. 이 두 항구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쪽이 이탈리아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배 타고, 예, 물건을 싣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만약에 그, 여기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쪽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면은 거의 10일 이상이 더 걸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이탈리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여기 레기움에 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레기움에서 여기 보면은 이 그 갱그레아에 마치 오늘날로만 고속도로 같은 길이 나 있어. 포장도로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그냥 아예 배를 실어버려. 마차 같은 데다가. 작은 배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냥 달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예. 그 물자들을 나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도로, 이렇게. 이런 도로가 예. 바다에서 바로 이 도로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을. 이게 우리가 보면 우습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도로였죠. 이 고속도로의 고속도로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를 통과하느냐? 어디를 통과해요? 보세요. 이게 레기움 하버잖아요. 그 하버로부터 이게 지금 고속도로가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오면서 이게 고린도 도시로군요. 고린도 도시. 고린도 도시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가요.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모이죠. 예. 무역이 발달하겠어요? 안 발달하겠어요? 발달하죠. 그러니까 오만 가지 좋은 것들은 여기 다 모이고, 그리고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겠죠. 예. 돈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뭐가 발달하겠어요? 향락 문화가 발달하겠죠. 예. 향락 문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 당연히 이 예. 그런 성, 예. 그런 이런 향락 성, 섹스, 예. 이런 문화들이며 이런 것들이 어떤 오만 가지가 모이는 거예요. 예. 이런 도시였어요. 큰 도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투 아크로고린스 해가지고 투 아크로고린스가 뭐냐면은요, 이 돌산이에요. 이 돌산. 예. 이 돌산이 아크로고린스인데 저게 뭐가 있었냐? 아프로디테라는 여러분 여신 알죠? 아프로디테. 비너스예요. 비너스. 이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이 이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여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에는 천명에 되는 이 신전 창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하여튼, 오늘날도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러면서 그 신전 창기들이 그 신전 의식을 한답시고 거기서 이제 성행을 한 거예요. 그냥 했겠어요? 돈 받고 했겠죠. 그러니까 신전들은 부를 획득하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도시가 하여튼 이 성과 이 타락과 이 모든 것들이 하여튼 그 도시가 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교하고 이런 그 향락, 성이요.
맞물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이런 성, 음행이요, 죄로 여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번영을 위한, 예, 그런 의식인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음행들이 합리화가 돼버린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럼 어떻겠어요?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보시다 보면 그런 성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세요. 5장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너무나 참혹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5장에 보면, 자,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계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그 계모하고 아버지가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음행이 벌어졌다. 근데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로마 사회에서도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정도의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일을 하는 이 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 과격하게도 이해해 주시고, 고린도 교회가 아무튼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해? 근데 이거를요, 교회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예, 지적을 해주고 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의 그러한 음액을 모두가 다 알아. 그런데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 어떻게? 다 하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부자. 부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는요,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가정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되게 그런 실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나를 치료해버리면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버린 거예요. 눈 감아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 5장. 그러면서 6장에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음행에 대해서요. 이런 문화니까 여기도 보면 나오지만 그 또 도시 중앙에는요. 이 아폴로 신전, 아폴로 신 있잖아요. 그런 신전, 여기도 또 어떤 이상한 신전, 하여튼 신이 이상한 신들이 거기서 여기 그 도시 중심에 템플이 몇 개예요. 템플. 네, 이런 신들, 신전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전에서는 성행위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음행 자체가 이게 죄다?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6장에서 또 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15절 보세요. 15절.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사고에 대해서 완전 핵폭탄을 날리면서 그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또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지.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해요. 지식. 언변이 능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볼 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자, 12절을 볼 건데요. 6장 1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6장 12절에서요. 자, 이건 그냥 우리가 바울이 다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냐면 헬라어에서는요. 오늘 뭐 우리 한국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내가 어디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따오면은 뭘 쳐줘요? 따옴표를 쳐줘요. 따온 거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 이건 저 사람 생각이야. 요 말 속에서요. 바울의 생각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언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자유자로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뭐 육체에 그런 것에 얽매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내 몸은 어차피 다 쇠하고 다 사라지는 건데. 그 말이 뭐냐면 이 논리예요. 13절에서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이게 뭐냐면요. 그 음식은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은 이게 결국은 다 썩 없어지는 거잖아요. 같이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 논리를 뭘 갖고 냐면 음에 갖고 오는 거, 음에. 내 몸으로 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같이 중립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음에 어차피 내 몸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건데, 내가 방종을 하든 뭐,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논리를 가지고 자유를 부르짖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 그 헬라어에는 이 직접 인용 따옴표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줄까요? 예, 신학자들이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성경, 그 목사님이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왜 따옴표 안 쳐놨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최대한 그 맛을 살려주려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어 성경에 따옴표가 없으니까 안 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할 때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 자, 그 대조되어 있는 성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몇 장이죠? 6장? 6장? 예, 12? 예, 보면, 자, 여기 12절, 여기 지금, 우리 여기가 지금 그 쉬운 성경이 있는데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 이쪽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개역 개정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보시면, 자, 쉬운 성경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세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뭐가 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내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예.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고린도 예,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근데 보세요.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게 누구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논리예요. 예.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표정이 어려워지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아, 이제 성경을 내가 조금 더 이제 다른 번역본도 보면서 이게 비교하면서 예, 볼 수 있는 눈을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을 가지고 예, 쉬운 성경, 그 순은 지금 이게 그 표준 세 번역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따옴표가 쳐 있어요. 새롭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걸 갖고 바울에게 또박또박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서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목회하기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성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 보세요. 아까 이 그림 다시 한번 보면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
바실리카라는 곳이에요. 사우스 바실리카.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한마디로 이 법정이에요. 법정. 예. 고린도에 있는 법정. 예. 자, 6장 1절부터 보면 거기 뭔 문제가 나오냐면요. 6장에. 예. 거기서 보면 이 송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송사 문제. 그러면서 6장에 보면은, 자, 6장 1절부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성도들이 이제 이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네. 아니, 너희들 왜 그렇게 지혜가 있다면서 왜 그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 가정하냐는 거예요. 예. 네. 여기 가정하냐는 거예요. 예. 네. 그 말이 나오죠? 예. 네. 이거 왜 그러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목사님, 이거를, 이것도 상황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면 교회에서 오늘날 다 재판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바울이 그런 성도들 간의 문제가 섰을 때, 왜 그거를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왜 너희들이 감당하지? 왜 그거를 이 세상, 이 바실리카에 가져가가지고 왜 그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로마의 이 법이요, 법제도가, 형법은요, 엄격했대요. 엄격했는데, 이 민법은요, 완전히 그 재판장들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 받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배심원들도. 그러니까 돈만 주면 다 그냥 거기에서 공인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돈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실력 행사하려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을 세상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오리지널 미닝을 이제 이터널 미닝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세상,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름답게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방법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예. 세상 방법들을 갖고 들어와서, 그걸 갖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예. 목회를 하려고 하고, 예. 그 부분. 예. 그 부분. 6장. 여기서 다 나와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노스 마켓이 있죠. 마켓. 이 마켓이 뭐냐면은요. 이게 고기를 파는 마켓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보세요. 이 마켓이 뭐 옆에 있어요? 뭐 옆에 있어요? 템플. 아폴로 템플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먹는 문제가 나와요. 예, 11 그 몇 장이죠? 예, 9장부터 보면은 아 8장부터 보면은 8장을 보세요. 예, 8장. 자,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서 이 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 9장, 10장, 예. 11장 1절까지 이게 뭐, 무슨 문제냐면 거기 10장 31절부터 볼게요. 자, 3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거기 10장 25절을 보세요. 자 25절은 자 뭐가 나와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8장에 가보면은 자,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뭘 먹지 아니하냐?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기 문제예요. 참 이런 문제도 성경에 있는 거. 먹는 문제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게 오늘은 아니 목사님 그 고기 먹는 건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 당시에 이 고린도 배경에서 고기라는 거는요 어떻게 이게 시장에 나오냐면 이 아폴로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내요. 예, 엄청난 많은 양의 제사를 지내겠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고기가 이제 어디로 이제 유통이 되냐면 어디로 나가요? 옆에 바로
이 마켓에 이제 내 파는 거예요. 예. 파니까 그 고기는요, 어떤 고기예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낸 고기라는 거예요. 제사 지낸 고기. 예. 그게 나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 그 제사 지내신 뭐 집안들 있을 거예요. 아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형님이나 뭐 가족들 중에. 그럼 거기서 제사 지내잖아요. 거기다 자 절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음식 드세요? 안 드세요? 예? 네? 드세요? 자, 보세요. 자,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번쩍. 네, 자, 내리고. 안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예? 어떤 분은 안 먹고 어떤 분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먹는 분은 무슨 근거로 드시냐는 거예요. 그럼 안 먹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안 먹느냐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그런 얘기예요. 한 분은 그 한 분이 그 딸이 이제 결혼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교구에서 장례가 난 거예요. 예? 장례가. 그래가지고 다락방 친구들이 다 그 순원, 예, 그 장례식에 참여하는데, 그 집사님이 왠지 좀, 딸이 결혼한단 말이에요, 내일. 왠지 조금, 끼름칙한 거예요. 그거 가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진짜 먹는 거는 모든 게 가해.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갓 이제 기독교로 예? 개종을 했어요. 그 성도들이 내가 이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의상 앞에 들여진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박야 목사가 가더니 막 덥석 앉아가지고 막 그냥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도가 그걸 봤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박야 목사가 오늘 막 이렇게 강의하고 끝나더니만 저기 예? 서현역에 호프집에 가가지고 청년들 맥주를 막 마시고 있다. 막 뭐 어떠시겠어요? 오늘 은혜 받은 거 완전 다 쏟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걸 위해서는 그렇다면 난 먹지 않겠다죠. 먹지 않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거예요. 부자들은요. 근데 이런 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신전의식을 하면서 신전의식을 하면 여기서 뭐가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고기들을요.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니까 도시에도 빈부격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1년에 이 제사를 지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만. 누가 고기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이제 신앙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상과는 정말 결변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부자들은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따로 도축을 하는 거예요. 도축을 해서 우상 앞에 드려지지 않은 그런 고기들을 사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요 고기 한번 그거 안 먹으면 1년에 고기 먹을 수도 없는데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이거 먹으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나오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예.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약한 자들을 배려를 하고 예.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지식은 8장 1절이요.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뭐래요? 덕을 세우나니. 이 원리를 주는 거예요. 이 원리. 예. 이게 시장에서 일어난 예. 그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 아고라가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막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요. 자, 이게 고린도예요. 자, 이 도시에 딱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고, 예? 이쪽에서는 아크로 고린스에게 그렇게 막 그냥 이 창녀촌들이 막 있고 막 그걸 막 그냥 공경연이 하고, 예. 이 도시에서 목회를 한다.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어떻게 접촉을 하겠어요? 어떻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볼 때는요, 특히 바울 서신서를 볼 때는요, 이 사도행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도시에서 전도를 했을까, 예,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18장 거기 1절부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절. 그 후에 바울이 자 어디를 떠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을 떠나 이제 어디로 왔다? 고린도. 이렇게 온 거예요. 맞죠? 예. 고린도에 이르러 자, 이거 누굴 만나냐 잘 보세요. 자, 누구 만나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죠? 여러분, 누가 남자예요? 예,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남자라고 한 분이 있는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 아내예요. 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여기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예요. 이태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이미 이 고린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예. 자, 여기 3절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자, 보세요. 뭐예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래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이게 좀 또 이렇게 됐네. 이 도시에 온 거예요. 왔거든요? 와가지고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맨쯤 사람을 찾아갔겠죠. 사람을 어디를 찾아갔냐면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노스웨스트 이게 스토아라는 게 있어요. 스토아. 이게 스토아. 스토아니까 뭔가 스토어 같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는 상점이 돼버렸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스토아가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이. 자, 이런 게 이게 스토아예요. 스토아. 예. 스토아. 예.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도시에 있었던 건축이에요. 건축. 상점이에요. 상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스토어가 뭐냐면 이런 곳이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게 후기 스토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 그때도 아마 후기 스토어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후기 스토어는요. 후기예요. 그 스토어는요. 뭐냐면은요. 이렇게 2층 투 스토리스. 그러니까 2층으로 돼 있었대. 2층으로. 예. 2층으로 돼 있으면서 자, 여기에 안쪽에는요. 예, 콜로네이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랑 이게 기둥이 있고 뚜껑이, 그러니까 지붕에 덮여 있는 복도같이 이렇게 넓은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건축물인데, 자,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리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러한 건물들이요 열려 있었는데 뭐하기 퍼블릭 공중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에요. 이 스토어가. 근데 그래서 뭐했냐면 보세요. 상인들이 팔 수 있었어요. 뭘 팔 수 있어요? 그들의 상품들을 팔 수 있었어요. 여기서. 예. 그리고 뭐냐면. 그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자신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예 그럴 수 있었어요. 그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뭐 할 수 있느냐 religious gathering 종교적인 회집 예 그런 것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곳이 마켓플레이스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누가 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스토아에 뭐 하고 있었을까요? 생업. 여러분 그 바울이 하던 일이 뭐였죠? 텐트 메이킹. 이 당시에 텐트 만드는 사업은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야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수급이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 전문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걸 갖고 자기가 자비량을 하죠. 돈을 벌면서 예, 그런 일을 했는데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아주 우리 팁이 있어요. 젊은이들도 있는데 전문인 사역의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여기 와서 접촉점을 뭘 누구를 만났냐면 그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영에서 털을 잡고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같이 동업을 시작한 전도 맨 처음부터 전도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동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 할까요? 그 지역을 이제 알아가게 되고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스토아. 예. 스토아. 예. 이거는요, 그 당시 이게 인슐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나 우리나요, 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주상복합, 예, 아파트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요, 아래층에는 이게 상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그 인슐라 아까 그 스토어 같이 스토어는 조금 이 대도시에 있는 거라면 이게 인슐라는 조금 이제 좀 중소도시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점이 있고 2층에는요 집이에요. 집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 아까 스토어 같이 그러한 곳에서 모이든지 이런 인슐라와 같이 2층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여기 지금 사도행전 잠깐 표시해 놓으시고요. 잠깐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요 그림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거기 가면 11장을 가면은요,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을 가면은,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앞에는 여자가 이거 쓰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만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만찬. 먹는 문제 중에 또 하나, 이 성만찬. 이게 뭐냐면은요. 자, 거기 20절을 보세요. 자, 20절. 그러니까 17절 보면 17절부터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또 이렇게 혼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 여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층. 예, 이해되세요? 예. 집을 생각하셔야 돼. 집. 예.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성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도 주일날 성찬식 하잖아요.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맨 처음에 이 성찬식 예식 전에 만찬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예. 집에서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많은 것들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 먹을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 그렇게 갖고 왔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시 이런 인슐러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유한 사람. 이거는 이게 보통 평민 그런 사람들의 집이고요.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 진짜 로마 부유층 예 이런 사람들 집은요. 딱 가보면은 집이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제가 이건 못 외웠어요. 말이 어려워. 그 집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뉜대요. 그래가지고 트리클리니움 이 곳이 있는 이게 뭐냐면 한 9명에서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가장 좋은 방이래요. 그러면서 그 방에 이게 뚫려 있으면서 앞 쭉 뭐가 보이냐면 또 큰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뭐라고 하면 이게 아트리움. 그럼 아트리움이라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아트리움이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4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그냥 그런 복도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예. 거기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그 이 당시 만찬을 하는 습관이요. 그 트리클리니움에는요, 거기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가지고 거기엔 특별한 포도주, 특별한 음식들이 고기에만 어떻게 해요? 진열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배설이 되고 그 40명이 보이는 곳에는 그냥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이렇게 포도주와 음식들이 그게 그 당시 만찬의 행태였다는 거예요,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만찬을 하면서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 자기가 노예도 부리고 일을 안 하니까 일찍 모이겠죠. 해가지고 그런 좋은 곳에 모여가지고 가지고 온 좋은 음식들 나누면서 끼리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늦게 이제 오잖아요. 오면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직장인 다락방 다락방에 모였는데 일찍 끝나고 좀 사장님들 되시는 분들은 먹을 거 갖고 가지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진짜 열심히 예 그냥 막 택시 기사하고 막 예를 들어서 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 예 그러면서 성년차를 한다고 하니 예 이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별별 문제가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 이게 이때 문제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뭐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 문제 있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낮다락방에서도 반찬이 네 가지니 다섯 가지니 아이고 나는 못하네요 뭐 어쩌느니 예? 먹는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데 끼리끼리가 나오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끼리 예.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이게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분쟁이 교회에 분쟁이 예, 분쟁이 그래서 바울이 주는 처방이 뭐냐면 이 분쟁이라는 것이 이러한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빈부의 격차의 분쟁도 있었고 아까 은사 분쟁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없네하는 분쟁도 있었고 예 이런 모든 분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쟁 속에서 바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고린도전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게 바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보세요. 13장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13장 거기 1절을 보세요. 1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슨 말이야? 야! 너희들이 그렇게 막 신령한 언어로 방언을 한다고 하지? 어? 그런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지? 그래도 만약에 네가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거 꽹가리야. 꽹가리 치는 소리나 다를 바 없어. 어, 되게 충격인 거죠. 나는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신령한 막 머리 해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너 그거 있잖아. 꽹가리 치고 있는 거야. 예? 그 얘기하는 이게요. 그런 뉘앙스예요. 감이 오시죠? 예?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 되고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여기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믿음이 좋다 하면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 야 저분은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재력이 있고 말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재력 그거 있다고 할지라도 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 그거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3절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야, 너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막 내 불의를 태우면서 막 그렇게 어? 의를 위해서 정말로 불 살릴 정도 헌신한다 할지라도 야, 그거 있잖아.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다른 종교에도 있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 아무 뭐가 없다요?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같이 읽을게요. 사랑은 온유하며 예.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원리는 이거예요. 14절에서도 이거예요. 자,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면서 14장 1절 뭘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며. 예. 사랑을 추구하며 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은 예, 다른 사람들을 방언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예. 왜?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서 예언을 예,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16장 보세요. 16장에서 예, 이렇게 말을 하죠. 16장. 16장이 결론 부분인데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하고 딱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16장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남자답게 간 거나 이 말은 뭐냐면 야 이게 조금 어린애같이 쪼잔하게 하지 말고 좀 남자다워라. 좀 남자답게 간 거나라. 근데 남자다운 게 뭐냐? 막 우락부락 이게 아니고요. 강건한 게 뭐냐? 14절이에요. 너희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예,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22절, 8장 20, 아니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자,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의 뭐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요. 가장 문제는 이거였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었어요. 다른 거는 다 있는 것 같았는데 예,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예,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과연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내 다락방 안에 가정 안에 내 가슴 안에 예, 그런 사랑 예, 이 사랑이 있는가? 예. 지금 막 이렇게 와서 예. 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예. 그래서 고린도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아까 봤죠? 지식과 은사의 문제, 예. 그다음에 분쟁의 문제, 성 문제, 이런 송사 문제, 또 우상 앞에 드려진 이런 재물 문제, 그리고 예배 문제, 신앙 문제. 이거는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럼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내려가야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 이게 조직적으로 써나래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이 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주요 제재는 예 간단한데요. 자, 요거 가지고 정리하고 제가 오늘 예상 시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강의를 잘했나 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 다시 1장을 보세요. 1장부터 자. 아직 여러분 18장 갖고 있죠? 사도행전. 예. 거기 보면은, 자, 보세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잖아요. 바울을 알겠고. 근데 소스데네는 누구야?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다시 사도행전 18장, 거기 17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7절. 찾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귀찮으신 대로 따라와 보세요. 거기 10장. 소스데네 있어요? 없어요? 이 누구였어요? 그 당시 회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요, 오만 가지 것들이 모이니까 유대인 회당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회당. 근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예, 바울 때문에 엄한 이유로, 예, 왜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이 법정에 선 거예요. 그럴 때 회당장 네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 바울이 이렇게 난리치고 다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소스데네까지 법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계기로 그 전에는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계기로 훗날 이 소스데네가 예, 오늘 보면은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믿게 된 것 같아요. 예, 얼떨결에 법정에 섰다가 예, 참 이런 거 보면 이게 은혜죠. 예,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 얼떨결에 예수님 곁에 있다가 십자가 지고 예, 구원받았던 예, 소스데네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아까 지금 사도행전 피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기도 그런 말이 나와요. 자 보면은요 그 18장에 보면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자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맨 처음에는요 바울은요 항상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어느 곳에를 가든지. 그런데 이 고린도가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예. 웬만하면 회당에서 말씀들을 잘 듣고 했었거든요. 이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예, 갈 때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이상하게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이 잘 안 전해지는 거예요. 길이 막힌 건가? 그러면서 막 더 두려워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때 마음을 정해요. 6절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 이후에는 자 누구에게로? 그렇죠.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예, 이 사건이 오히려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막힌다고요. 그게 너무 좌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길이 막히고 때로는 일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 예,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니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디도 유스도예요. 7절 보세요. 거기서 옮겨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예. 이방인인 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대요? 집에 들어가. 이게 참 재밌어요. 그 집은 또 어디 옆에 있대요? 이거요. 회당에서 거부당했는데 그 옆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 차린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재밌는 참 이 역사예요. 예. 그러면서 참 회당장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야, 그 환란가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몇 년을 예, 거기서 목회했다고요? 11절? 1년 6개월. 예? 1년 6개월을 예. 거기서 목회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자, 와서 자, 그 소스덴에 나왔죠? 자, 거기서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 언변과 예, 모든 지식이 예, 뛰어난 예, 사람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뭐 하고 놀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응? 어? 어떻게? 그치 말싸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니까 이 당시 사람 TV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 유일한 유흥거리가 뭐였을까요? 극장에 모이는 거예요. 극장에. 극장에 모이면 여기서 뭐 하냐면 이 소피스트들이, 이 궤변자들이 나와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막 웃기는 거예요. 말로 웃기고 막 논변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순의 그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설교자들,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예, 전도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 궤변. 그래서 궤변 농가라는 거, 궤변 농가. 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뭘 받았게요?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예.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여기서요, 차별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바울도 지식으로 따지면은요, 아, 학자죠. 학자고, 언변 있어요. 있는데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딱 결정을 해요. 딱 결정을 해요. 무슨 결정을 해요? 예?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나는 말의 지혜로 너희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말에 화려한 언변술 있어요. 웅변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데 예?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록 하면서요. 계속해서 뭐냐? 뭘 말하냐면 나는 너희들과 이 말싸움으로 하지 않고 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이었죠. 성령의 능력. 그래서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자,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하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계상 가서도 그렇고요. 이번에 단기 성경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이 아니고요. 이거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하시는 분들 그렇고요. 우리 언변 때문에 목사님 난 말도 잘 못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요. 우리는 세상의 언변 갖고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예.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요. 특별히 여기는 청년분들 있잖아요. 진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 왜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대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예. 이게 지혜. 이 지혜. 이 지혜. 그래서요, 참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맞잖아요. 이런 스토아 이런 데서 이런 아고라 사람들은 얼마나 말로 막 사람들을 막 그냥 그렇게 웃기기도 하고 막 현혹시키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돈을 밝힌단 말이에요. 돈, 돈.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면서 예,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넘어가세요. 자, 10장을 보세요. 10장. 아, 9장이네요, 9장. 9장에서는요, 9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뭐예요?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면서 사도권을 막 변호를 해요. 그러면서, 자, 13절 보세요. 9장 13절.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뭐예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보세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구장에서는요, 난 너희들한테 수고비 받지 않고, 응? 생계비 받지 않고 나 지금 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당당하게 지금 여기고 있고, 예,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저한테도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례비 받잖아요. 사례비 받는 문제. 근데 쉽게 말하면 바울은 나 사례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고 나 주님의 이 거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상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 박연 목사님 맨날 월급 받는데. 이거 생각하면, 아우, 나 바울은 정말 영적인 거고, 나는 영적이지 않은 거고. 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었어요, 솔직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 오카드 목사님이 이 부분 고린도전서 강의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는데, 이건 상황적인 거예요. 뭐냐면, 바울이 왜 여기서 이 돈을 안 받았을까요? 예? 왜? 예? 어떻게? 일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것보다도 또 그것도 있었고요. 자기가 이제 그 먹고 살 수 있는 게 뭔가 아까 같이 브리스길 아굴라 일을 하고 있었죠. 예, 그것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뭐 때문에 충분히 봐줄 수 있어요. 바울은 내가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도 그렇죠. 소에도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일하는 수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있죠. 예, 먹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도 하물며 소가 그러면은 예, 제사장들 레위인들 당연히 챙겨줘야죠. 이거는 율법이 정해놓은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 사례를 주는 건 이거는요, 저희들도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이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어? 상을 위해서? 왜? 어떤 상을 위해? 왜? 뭐 때문에? 지금 고린도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아까 봤죠? 십자가의 복음의 지혜를요, 그 당시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들하고 똑같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왜? 엄청난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엄청난 궤변자들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바울이 뭔가 그들과는 다른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그거를 위해서는 다른 소피스트들은 다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돈을 안 받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내가 그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뭐예요?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의 이 자유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순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순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예?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예. 그런데 뭐예요? 뭘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나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예, 내가 내려온다는 거. 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예.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 그게 삶이었죠. 오늘,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재판할 수 있지만,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녹여서, 예, 그들을 품을 때, 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장,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분쟁이 있어요. 뭐 이 지식 때문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거와 그게 말싸움하면서 바울에게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자,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해요.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구에게? 거기 보니까 그 1장 11절을 보세요. 예. 1장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글레오의 이 집 편, 이게 뭐냐면 그게 노예였을 것 같아요. 그 노예들이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오면서 어떤 소식을 전해줬겠죠. 고린도에 대한, 에베소에 있는. 그래서 그 네 가지 상황을 전해준 거예요. 당파싸움. 뭐냐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그런 파싸움이 있었잖아요. 교회가 그런 분쟁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아까 봤죠? 그런 음행, 5장에서 성적인 부도들. 당파싸움이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그 얘기예요. 예, 너희들이 지혜 있다는 걸 가지고, 예, 파벌을 나누고 당파싸움 한다는 거.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5장에서 아까 음행, 예, 그 계모하고 그런 나쁜 짓 한 거. 그 다음에 불별한 법적 다툼 6장 나왔었죠? 아까 봤죠? 예, 그리고 나서 아까 6장 뒷부분에 그러한 그 창녀들하고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예. 그게 상황에 대해서 들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준 게 바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7장 봤죠? 7장. 7장부터는요. 다시 7장을 볼게요. 7장에 보면 여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7장에 보면 1절 보세요. 7장 1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랬어요. 이게 썼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 봐세요.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게 따옴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너희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까 그 당파가 나누어졌다고 했죠? 그 당파 중에 어떤 사람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항상 극단이에요, 극단. 어떤 사람들은 완전 아까 그렇게 막 음행을 저지르면서 완전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야, 내 몸 없자, 어차피 썩을 건데 뭐 마음대로 굴려도 상관없지 이런 쪽이 있었고, 또 어떤 쪽은 우리의 몸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어? 그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더 금욕하고 우리 영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는 육체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걸 차단하고 절제를 하고 해야 돼. 해가지고 뭐냐면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행위를 아예 나쁜 것으로,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가까이 한다는 게요, 성행위를 갖지 않는다,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혼을. 이혼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얘기하잖아요. 두라. 두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 예.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을 예, 누리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결혼의 문제들. 그래서 7장에서는 그러한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예, 7장에서 나와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봤죠. 8장 봤죠. 8장. 다시 8장에 보면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 8장 1절에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에게 이제 8장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혼 문제는 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의 이 제물 문제는요, 11장, 1장까지. 8장, 9장, 10장. 거의 세 장이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도 있었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죠. 믿음이 큰 사람들도 있었죠. 예.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사실 이 문제도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목사님, 이거 제사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제사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은 다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상 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걸 잘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답을. 그러니까 힌트들을 찾을 수 있다. 예. 그 부분이 오늘 이 자유의 문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자유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논리에서요, 8장에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9장에서 그거죠. 아까 말했죠? 8장이 그러한 이 자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하나의 자유의 문제인데, 9장에서 자기 신뢰를 들었잖아요. 나! 돈 받을 자유 있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 그 자유를 포기한다! 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신뢰를 들었죠. 그러면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과거에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일들이 있었죠. 그게 어느 거냐면 거기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7장에 보면 10장 7절 이런 얘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그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그때 뭐예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예, 우상숭배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때도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며 예, 우상숭배하면서 꼭 이거 먹고 마시는 얘기가 나와요. 예, 먹고 마시며 이게 먹는 문제였어요. 또 한 가지 8절 보세요. 8절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5장에서 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했었어요. 근데 음행하면서도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 2절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백성이 어떻게 해요? 먹고 예, 먹는 문제가 나오죠. 예, 먹고 예. 하나 더 자 바울이 얘기해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도 말자. 이게 뭐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저기 거기에서 그 출애굽하고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막 불평했죠.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예, 불평하다가 뭐에 물려 죽어요? 뱀에 물려 죽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얘들아, 이 먹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예,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쉽게 일어났다가 우리가 완전히 넘어갈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아우 목사님 나 술 안 취해요. 나 취할 때까지만 아 나 절제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딱 수원기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괜찮아요. 절제할 수 있어요. 곧골이었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먹다가 넘어지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먹는 문제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거를 지금 바울이 역설하면서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10장 31절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고 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 11장까지 그 문제. 그 다음에 11장에서 뭐가 나오면 이게 은사 문제. 아까 나왔죠? 그 은사 문제 중에서도 11장 그 부분에서는 여자들이 머리 이거 쓰는 거 예, 그 문제. 그 다음에 12장에서 11장에서 이제 주의 만찬 문제.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 영적 은사들 문제. 근데 이 모든 거에 있어서 13장에서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은사를 구한다면, 은사를 그 실현한다면 방언보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낫다. 그게 14장이었고. 15장에서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바울이 복음에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부활을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는 게 15장.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장에서 내가 이제 그 너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뭐 요청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 돕기 위해서 헌금을 좀 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아볼로가 이제 방문할 거야 다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건면 남자답게 강건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나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달려왔죠. 그것보다도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여러분 봤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고린도라는 그런 곳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완전 반대죠. 다음 주에 이제 괴산에 가요. 괴산에. 교회적으로 괴산에 가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단기 성경관 팀도 있을 거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곳에서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 그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린도전서에 그려지세요? 그려지시죠? 그래서 이 상황성 꼭 기억하시고, 그걸 갖고 여러분 남은 고린도전서 잘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를 봤습니다. 참 그때나 이때나 아버지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뿐 참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있으면 방종하고 또 없으면 불평하고, 아버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영혼에 아버지께서 사랑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만족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편안함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단잠을 자고 내일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바울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밤에는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터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열심을 다하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